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노원역. 그런데 노원역에는 출구가 없다는데. 고소한 냄새에 홀린 듯 가게 앞에 멈춰서는 사람들.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정체는 바로 타코야끼. 아, 내 튀기면 나 잘할 것 같은데? 장인들 개나 붙겠다. 그러니까. 넉넉히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완성된 타코야끼. 네, 주문하신 오리지널 판 매콤 판 나왔고요. 네, 여기 꼬지 챙겨가지고 주세요. 안 뜨거워? 응. 맛있어? 뭔 맛이야? 지체 없이 입으로 직행. 정말 이 냄새를 맡으면 절대 지나갈 수가 없어. 퇴근하면서 집에 가면서 약간 출출할 때, 그리고 날씨 좀 쌀쌀할 때, 이때 제일 좋죠. 귀갓길도 늦출 만큼 맛있는 타코야끼의 매력을 파헤치기 위해 주인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타코야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노성훈 주인장. 타코야끼가 재료 수급도 안정적이고 손님들한테 따뜻하게 구워서 직접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게 좋아서 타코야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타코야끼에 올라갈 토핑 손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핑 중에 파랑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손님들이 몰릴 바쁜 시간대라 재료 손질도 직접 한다는 주인장. 타코야끼를 화려하게 장식할 다양한 토핑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타코야끼 맛을 좌우하는 반죽, 그 비밀이 궁금해졌는데요. 이때 수상한 가루가 등장합니다. 아, 네. 타코야끼 지금 반죽 만들려고요. 반죽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인 밀가루랑 저희가 이제 몇 개월간 개발한 여러 가지 이제 비법 파우더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심플하게 파우더에 비법을 다 넣었기 때문에 다른 건 전혀 안 들어가고 물만 들어가고 반죽은 끝입니다. 이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집에서 직접 비법으로 만들어서 아침마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비법 파우더는 뭔가요? 네, 그거를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특급 기밀,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타코야끼 반죽을 위해 숱한 노력을 해왔다는 주인장. 네, 적어도 한 6개월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파우더를 섞으면서 버리기도 정말 많이 버렸고 많이도 먹어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 일본에서도 먹어봤고 실제로 저희 나라에 들어온 뭐 일본 직영점이라든가 뭐 각 지방에 유명하다는 데는 한 4, 5개월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인장의 피땀 눈물로 완성된 타코야끼 반죽. 네, 이제 반죽 다 됐습니다. 타코야끼에 대한 주인장의 열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타코야끼의 주인공 문어 등장. 문어에도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주인장. 부산에서 올라온 문어입니다. 문어요? 네. 근데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 네, 이게 한 박스가 저희 하루 쓸 양입니다.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양으로 얘기하면 10kg 정도 됩니다. 일본어로 문어를 뜻하는 타코와 구이라는 뜻의 야키가 합쳐진 만큼 이 문어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아, 보통은 가문어라 그래서 대형 오징어 다리를 쓰고 있고요. 저희는 문어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우선은 식감 차이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맛이나 향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큰 빨판을 자랑하고 다리가 휘어 있는 게 진짜 문어라는 사실. 가격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대략?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비싸지만 타코야끼엔 진짜 문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인장의 철학. 웬만하면 저희는 큰 사이즈가 나가기 때문에 자르질 않는데 그 타코야끼 판 사이즈에 넘어가서 너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손님이 좀 더 크게 먹고 저희가 마진을 적게 남기더라도 그런 신념으로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타코야끼를 구워볼 텐데요. 타코야끼 팬에 풍미 가득 버터를 바르고 팬에 반죽을 붓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한 양이겠죠. 타코야끼의 핵심, 문어를 넣어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스피드. 타코야끼 모양을 잡아줄 신들린 손놀림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다는데요. 장인정신으로 완성된 동글동글 타코야끼.
하루에 여기서 얼마나 작업하세요?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작업해요. 그럼 대충 몇 알 정도 만드시는 거죠? 1200알에서 300알 정도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구워진 타코야끼를 다시 팬에 올리는데요? 이미 다 구워진 거 뺀 거 아니었어요? 왜 옆에 또 따로 옮겨 담아요? 아, 이거 초벌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손님한테 나갈 때는 여기 센 불에다가 바삭하게 구워서 따로 나가요. 아하, 겉바속촉 타코야끼의 비밀이 바로 초벌구이였군요. 또 다른 비법은 바로 이 다양한 소스인데요. 맛있게 구워진 타코야끼는 다양한 소스로 화려한 변신을 합니다. 타코야끼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타코야끼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제맛. 맛이 어때요? 이 집은 소스가 많아서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 매콤하고 명란이 들어있는 게 아, 집에 가서 술안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MZ세대들은 역시 인증샷부터. 맛있어? 무서워.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의 맛. 문어가 엄청 크고 진짜 맛있어요. 촉촉해요. 그리고 안에 엄청. 아니, 굵은데 김이 들어간 건 처음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아니 지금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소스 지금 잘 양이 적당히 있는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소스가 종류가 많나 봐요? 네, 종류는 현재 9가지고요. 그러고 보니 타코야끼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타코야끼 굽는 건 같아도 어떤 토핑을 올리느냐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지닌 타코야끼. 오리지널 소스에 실제로 진짜 꿀을 넣어서 단짠을 만드는 이제 허니 맛이 있고요. 단짠 단짠의 끝판왕 허니 타코야끼부터 명란 마요와 김 토핑의 찰떡 궁합. 그리고 이제 갈릭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갈릭 소스가 아니고 저희도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배합해서 만들고 그 위에 플레이크도 일반적으로 튀긴 게 아니고 직접 굽는 이제 마늘 플레이크를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느끼함을 덜어줄 파 토핑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타코야끼. 가끔씩 노원 지나칠 때마다 사가지고 먹는 편이에요. 배고플 때 몇 개 먹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주고 그러고 있어요. 포장 손님 또한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그렇다면 가게 매출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하루에 130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달이면 4천 정도 됩니다. 매일 타코야키를 만드는 주인장의 목표가 있다고요. 저희가 지하철 역사로에는 타코야키 매장을 처음 오픈했고 손님들이 어쨌든 타코야키 하면 저희 매장을 기억해 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